9시가 조금 지난 시간. 오전에 팥빵을 만들고 나면 그제야 선생님과 아이들은 아침 식사를 해결하게 된다. 라면이 전부지만 맛바람에 개눈 감추듯 넘어가고 값진 땀을 흘린 후에 먹는 그 맛을 어디에 비할 수 있으랴. 새벽부터 고생한 보람이 쏟아져 나오고 아이들의 손길은 더욱 바빠진다. 학교 기업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시장 경로까지 체득하게 한다. 다 끝난 거예요? 네. 포장할 때 느낌이 어때요? 빵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항상. 빵을 만드는 게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서솔 베이커리의 2막이 시작된다. 어딘가로 부지런히 빵들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후배를 도우러 온 선배 지훈이에게 들어보자. 저기 아래 가게가 있거든요. 거기서 판매할 품목들입니다. 근데 왜 거기서 가게에서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거기가 좀 좁고 해서 복잡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대량으로 만든 다음에 조금씩 저기로 이렇게 운반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달려가는 곳은 서서울 베이커리 2호점. 학교 안에 만든 1호점에 이어서 최근 학교 근처에 2호점을 열었다. 2호점에도 역시 아이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학교 기업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엄연한 기업이다. 학생들은 시장 경로까지 체득하게 한다. 생산부터 판매, 나중에 원가 계산까지 몸으로 부딪히며 알아간다.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아이들의 빵집은 방부제 없는 빵, 웰빙빵으로 주민들에게 입소문이 났다. 하루에 3, 4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빵집이 어떤 빵집인지 아세요? 아, 예. 알고 있어요. 여기 학생들 가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다고 그래갖고 일부러 찾아왔어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빵집인데 네. 하는 게 어떠세요? 기분 좋네요. 그리고 막 즐거워요.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좋아요. 또래들이 이곳 아이들을 보는 입장은 더욱 남다르다. 좀 묘하고 걔네들은 벌써 사회에 준비하는 것 같고 좀 억울한 것도 있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희 학교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학교에서 직접 나서서 애들한테 이런 좋은 경험도 만들어주고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요? 기분이야 뿌듯하고 이제 가서 이제 먹는 모습 상상도 해보고요. 저 어떻게 먹었을까, 맛있게 먹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굉장히 뿌듯해요. 갑자기 주방이 소란스러워졌는데. 어떻게 맞춰요? 생크림으로 안에 빵 있는 데까지 두피를 어떻게 맞춰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선배 지훈의 시범을 보겠다고 모여든 것이다. 빵을 만드는 것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케이크 만들기. 학교 기업을 시작한 후배들을 돕겠다며 달려온 선배 지훈의 마음 씀씀이도 함께 배운다. 손님이 뜸해져도 가게 안의 활기는 여전하다. 주막 한켠에서 1:1 화훼 수업도 진행 중이다. 선정이가 케이크 만들기에 도전했는데 마음과 같이 안 따라주니 답답할 노릇. 지금 배우는 거예요? 네. 어때요? 힘들어요. 일반 빵 만드는 거하고 케이크 만드는 거 틀려요? 네.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좋죠. 후배들 이렇게 한다는 열심히 하니까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되게 기분이 좋죠. 이렇게 잡지 말고 손을 이렇게 잡고 좀 더 아래로 연맨할 때는 좀 더 손을 내려서 밖에서 후배들은 케이크 데코레이션에 여념이 없다. 자신의 능력껏 제 몫을 해내는 것이다. 그렇게 사회 속의 역할까지 배워간다. 2학년 지연이도 제 일을 찾아낸 모양이다. 바로
가격표 적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다들 척척이다. 힘든데요. 그만큼 보람도 있고요. 나중에 저희는 제과제빵 이 길로 나가려고 하니까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이런 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거 더 보람있고 좋아요.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선생님 그리고 학교. 학교 속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힘들지 않냐고.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대답은 하나였다. 하고 싶은 일을 하니 즐겁다. 그 진로교육을 접근을 할 때 말입니다. 아이들한테 직업과 진로 이것을 아무리 강조를 한다 해서 그 직업이나 진로라는 분야가 애들한테 교육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과서나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5살 민수와 성일이 요즘 대단한 일을 벌이고 있다길래 따라가 봤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꽂고 갈게요. 손님들 한 명씩 나눠주세요. 예. 지금 풍산학교에서요. 컨덕터 아시죠? 컨덕터에서 바자회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중고 PC를 파는데요. 그걸 홍보하러 왔어요. 컨덕터는 다름 아닌 두 친구가 창업한 회사. 지금 회사의 바자회 홍보 활동 중이다. 컴닥터는 조립 PC 제작 판매와 컴퓨터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창업 멤버는 잠시 후 소개할 친구까지 모두 넷.